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고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리 당략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 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이 그러하였듯이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을 겪을 것입니다. 혁신과 쇄신 노력은 도로 아미 타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기 바랍니다.